한국 면허로 캐나다에서 의사하기, 미국 의사 되기. 오늘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기학술대회에 등장한 강연 제목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응급실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진출 강연에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관심이 쏟아진 겁니다. 각 강연의 연사는 우리나라 빅5 대형 병원에서 일하다가 캐나다, 미국 등으로 건너가 일하고 있는 의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이외에도 호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현직 응급의학과 의사 등이 강연에 참여해 해외 응급의학과 의사 업무와 처우 등을 소개했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학술대회에는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와 전문의 등 400여 명이 사전 등록했습니다. 해외 진출 관련 강연에는 100여 명이 몰려들어 강연을 듣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젊은 의사들을 위해 강연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필요하고 수요가 많은데 우리나라 처우가 이렇게 열악한 것에 해외에서는 놀라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